책상 밑에도 없어 보이고. 잠깐. 개인용 싱글 침대도 어디구나. 별거 없나 본데, 여기서는? 오랫동안 청소 안 했는데 먼지 많이 쌓여져 있다. 아, 여기는 거의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치? 또 그런 게 좀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나가고. 여기 개인욕실인데 왜, 제가 살펴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정상했어요, 그치? 근데 이것도 좀 버그일 가능성도 좀 배제를 못 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의 시체를 뒤져봐도, 이 한이의 시체 뒤져봐도요, 별거 없군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 저 뭐야? 아하, 바닥에 뭔가 반짝이 보인다. 아까 제가 북서쪽 방향으로 마우스 옮겼대만 이게 나는구만. 뭔가 있어. 열쇠 던지고. 이 열쇠가 스탠리가 말한 자신의 방 열쇠거든. 자, 습득하고, 어휴,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오우. 진짜, 사망하다니, 어우, 무섭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세이브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못 보신 분들 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선은 아까, 서재에서, 뭔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피가. 제피, 그래서 이제 서재가 있는 방을 찾기 위해서 에피판도 찾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소 내에는 로저는 사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용의자는 어떻게 되느냐. 스탠리랑 그 로저의 그 아내죠. 근데 로저의 아내도 안 보여요. 로저의 아내도 안 보여가지고, 호호. 용의선상에는 일단은 로저, 로저의 부부랑, 그리고 이제 스탠리, 이렇게 둘로 압축됐거든요. 자,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자, 아이템 사용해서 일단은 문을 열어보죠. 스탠리의 방 열쇠가 바꿔요. 위험해서 문을 잠가 놓은가? 자, 열어보죠. 응? 뭐야? 그런데? 스탠리? 제피?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죠. 자, 일단 살펴볼까 살펴봐야겠지만. 저, 열만한 거 없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 뭐야? 불러? 또 있군. 뭔가 중요한 물건처럼 보이네. 자, 습득하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야, 구멍이 또 틀려? 아, 씨. 난 구멍이 똑같을 거라 생각했더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그러잖아. 풍경화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전화기도 있고요. 다이어리는 없네. 전화가 모두 불떠. 당연하지. 그리고 여기, 소형 텔레비전도 이거. 아무래도 스탠리가 이곳을 온 흔적 보인다. 그러면 어디로 또 튄 거야? 아하, 아무래도 스탠리 얘기해서 뭔가 수상합니다, 그쵸? 저 사람 다 나와서 한번 보자고. 근데 TV가 킬 만한 건 없죠? 작동되지 않고. 저거 살펴보려 했는데, 계속 그러네. 근데 여기, 여기 문도 안 열려, 그쵸? 자, 봅시다. 그러면은 비상용 소화기를. 근데 오래되지 않게 바라야겠어요. 저기 오래되면요 상 못 간다고 하더라고. 자, 여기 문 옆에 사각형 홈을 파주고. 아하, 이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것들은 이 아이템 이용하는 거죠. 뭐 맞지 않아 이거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쉬, 맞지 않네 이것도. 그럼 세 번째 거 이거 맞아? 세 번째 거 맞겠지? 요거. 이게 맞다고 하면은 씨 너무하잖아.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이거. 아니 좀 맞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니 저거 블럭 찾았으면요, 맞아야 할 텐데 맞지도 않는데. 와, 너무하네. 어허,
자, 단자임 놓여져 있네. 굳이 건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긴 아까 전그 화장실이죠? 예. 여기 뭐 별것도 없고요. 분명히 얼마나 열지 못한 구석이 있긴 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응? 잠깐, 내가 여기 안 가봤나? 못 봤는데? 아, 이거 봐, 여기 기도실이구나? 아하. 나 옆을 못 봤네. 아이씨. 이거 저한 30분 이상이면 뺑키쳤죠? 예. 땡깡구린 것 같아. 나도 아, 뭐야, 여기 장기서? 물에 십자가 새겨 있는데, 아하. 이것도 여기서 찾아야 하는 거 설마? 어휴. 야, 오, 막문 열렸는데! 양손이라 그래서! 소리처럼 이 마이 두고 오지 말라, 경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를 들어가고 싶지 않아, 순간. 와.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한다는 거야, 여기서? 와. 3층으로 다시 가봐야 하나, 그러면? 3층으로 다시 올라가보죠, 그러면. 여기 잠겨 있고. 아씨, 잘안 되네, 이게. 잠깐, 그러고 저기 방, 아, 여기 제피방인가, 설마? 뭐야. 이거 화장실, 뭐야, 이거. 화장실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러지? 화장실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 또 뭔가 불길하네. 어씨, 불길하지, 나도. 여보고. 뭐야. 웰컴. 뭐 쓰는 거야? 데드? 누군가 거울에 피로 낙서 놓아냈다. 오우씨. 느낌이 세한데, 여기? 자, 조명이 매우 좋구만. 자, 일단은 뭔가 있을지 보니까, 예. 마음 단단해요, 그거. 자, 1, 2, 1. 원이 왔어요, 자. 자, 큐렘증이, 이거야. 뭐야, 이거. 오, 짜증없이 빨아야 돼요. 자, 뭐야, 웰컴! 언데 들어있어. 이게 대체 뭐지? 뭘까, 이게? 뭐야? 피로 설마? 오 마이 갓. 이거 빼볼까? 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 일단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여자. 3, 2, 1, GO! 자, 욕조 막의 줄이 보인다. 자, 막이 뽑아볼까? 뽑아봐줘. 근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는 열쇠 있어요, 저. 열쇠? 302호? 아무래도 잠김문이 있죠? 예, 잠김문이. 요거 없고, 와, 근데 이거 보세요, 예. Welcome Undead. 이럴 수가. 이게 다 피란 말이야? 오, 조명도 다 피,
피색깔로 얼룩주들. 야, 이거 완전히, 살인여자 제대로 목격하게 되겠네, 이거.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는, 웃기게, 보여드릴게요. 좀, 을씨년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 을씨년스러울 수도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는 데드, 웰컴 데드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아,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언데드야. 근데 역겨우자 다시 보고 싶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씨. 잠깐만, 예. 와, 대체 이게 무슨 짓일까요? 진짜 스펜서의 짓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짓일까요? 예. 좀 무섭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여기 문안 열려 있거든요. 예, 여기, 보자고. 일단 세이브 먼저 하고요. 일단 기도실을 먼저 들러봐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 열쇠, 이게 302호라는 거 분명히 여기 있거나, 자, 오링에서. 이 열쇠인가? 자, 열어보죠. 응? 역시. 아무도 없는 건가? 어휴, 아무도 없지만에 귀신 아까 더 무섭거든, 안 지금? 자, 이거 뭐지? 근데, 난방용 라디에이터?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게 라디에이터가요, 꼭 이렇게 막아놨어야 했었나? 좀 이상한데, 왜냐면, 그 여러분들 그 회사나, 그, 일본 복도에서 보면 라디에이터가요, 예, 뭐, 회색형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우리가 이제 철망이라 해야 돼요. 철망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거나 아니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요게 이런 석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건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치? 여기도 별거 없고 어쨌든 말해요. 자 여기 옆방인 것 같은데 자 보죠. 설마 환영이라도 본 건가? 스펜서? 어우, 정신하는 스펜서 아저씨. 자, 탁자 위에 신문과 담배감도 있고, 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예. 그, 아까 전에 그, 보시는 분이면, 크리스라 하녀가, 예, 샹들에 깔려준 겁니다. 그, 보면은, 그, 지난 방송 못 보셨던 분들 하나씩 말씀드리겠는데, 그, 와인이 한 비비에 지하에, 그, 크리스가 무서워가지고, 막 떨고 있다가, 스펜서에 의해서 발견했어요. 그러더니만은, 자기 안 죽는다고 쳤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아까 그거 보셨을 거예요. 예. 샹들리에 깔려 죽었다는 거. 어우. 무섭죠? 예.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아하. 여기 또 뭔가 있구나. 뭔가 평범하지 물건 보이지 않죠? 이거 네 개째라고 그러네. 전화는 뭐, 별거 없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아이, 쉣. 지금 또 빠지 않아, 설마? 다음에 이거 뭐지? 잡지와 무크진이 꽂혀져 있고 여기 뭐더 이상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가 이제 문제겠죠? 예. 아니 근데 블럭 4개까지 얻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네 이제 근데 가자 그쵸? 예.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이빨도 좀 뭔가 좀 의심스럽긴 하네. 일단 내려가가지고, 예. 어느 쪽이지? 이쪽으로 돌면은, 여기 말고, 아니고, 잠깐만. 방에 내가 잡았다. 여기는 아까 지금 그 식당 가는 문이었지, 그러면은 서재로 가려면은 여기로 가야 돼. 아 여긴 개인 방이었나? 죄송해요. 서재가 있는 방향으로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길을 헷갈렸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기도하는 방도 문도 잠겨있고 심지어 예. 여러가지 악재가 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긴 거기고
서재에 뭔가가 있으려는데? 살펴보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많이 놓쳤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 로저의 시체는 웬만하면 이거 눈 감고 보세요. 예. 그게 더 오히려 여러분들 예. 오우 그게 나올 테니까요. 예. 자 보자고. 잠깐만. 해골에 이빨 하나 빠졌다고? 아하 설마 연어는 아니겠지? 뭐 맞게 뭐 안 맞게 빌려겠잖아요. 자 보자고. 이빨이 스위치 역할을 갖다. 자 오! 눈이 밖에 밀어서 어? 해구의 눈에 불이 켜지며 기계음입니다. 케빈의 쪽? 케빈의 쪽에? 오 잠깐 오른쪽에 여기? 여긴 아니더. 자 어느 쪽일까나. 잠깐 설마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죠 그러면. 캐비넷이 부르다 있다. 자 없고 연구기어 누가 가져갔다고? 헐 그 다음 서류파이 눈에 띄다. 자 뭘까요? 로저의 연구있지 같은데 로저의 유품이라 생각하고 지니가 자리에 있어. 그리고 어디가 쓸 수 있을지 몰라. 자 습득하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겠죠? 예 네. 여기 아마 여기 있거나 뭐야? 왜 이렇게 피가 얼룩져 있어? 자 봅시다. 예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 봐야겠.. 뭐라고 써있냐 이거 보자고. 허브에 대한 연구라고 써져 있긴 한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어. 자 보자고. 목걸.. 자 소관목으로 보이기도 한다. 뭐 줄.. 줄기를 엉클.. 뭐요 벙쿨지고 잎은 달걀골 타원형 또는 피침형이며 투구의 형이 있다. 8레디 10 해놓고 뭐라고 붙여있는지 모르겠고 분홍색 꽃이 꼭대기에 비치는 모양으로 둘러핀다. 무슨 뭐 꽃에 대한 이야기가? 사양초라고도 불리우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목욕치료로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장 효과에 뛰어나 신경성 질환이나 빈혈, 피로 회복에 널리 쓰인다. 라고 나와 있네. 이게 TYM이라고 된 거 이게 뭐 꽃 이름인가? 자, 그 다음에. 아, 타임이구나. 타임의 향기가 가장 강해 적정 습도는 25% 전 적정 온, 뭐라고 쓰이지? 누가 이거? 그 다음에. 항명, 뭐야 이거? 뭐라고 써요 이거 누구? 지중해 연하 인도 아프리카 북부 원산 중국명으로는 시라 뭐 뭐라고 써 이렇게 하네? 열매는 무슨 시라 불리운다? 방향성 뭐 기담제로 쓰이며 최면 효과? 어허 최면 효과라 효과가 있다. 그리고는 허브에 대한 연구를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 완전 그거래죠. 개화 적정 습도는 30% 적정 온도를 뭐 이렇게 블라블라 자 그 다음에 꿀풀과에 속하는 뭐 이거 지금 보니까요 예. 로저가요 아무래도 이런 허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좀 정신적으로 뭔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적정 습도를 38, 온도를 27. 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끝나지, 이것도. 가지 끝에 뭐 이런지 뭐 여러 모르겠고. 그 다음에, 2-1. I don't know. I don't, 뭐 이거, know for children. 애들이 이걸 몰랐으면 하는 반응이라고? 로즈마리라고 나왔고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는 더 이상 없어. 어허. 이 파일 뭔가가, 예, 수상쩍네요. 예. 그렇죠. 일단 닫고. 그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내용을 숨기고 있었다, 이거, 로저.
이거 아무래도 예, 제가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로저가 아무래도 이런 거 연구를 한 거로 봐가지고는요. 예, 뭔가가 예, 좀 심적으로 좀 불안해서 저런 거 연구한 것이 아닌가 좀 추측해보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예, 저기 또그 녀석인데 어. 이게 문제군요. 이따 세이브 해놓고. 진짜 미치겠네 이 게임. 다음에 4개 작업을로. 아, 4개? 그러면은 아, 이걸로 맞추라는 거야 설마? 좋아, 그럼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이거를 요거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재밌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맞추면 딱 맞나? 뭔가 아주 인쇄가 안 맞는 것 같죠 지금은. 다시 다시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요거였고, 그리고 이 녀석이 여기요. 그리고 아, 이건 아마 아닌 건데. 이것도 아니라면 대체 어디일까나. 띠리리리리리 보자 그러면. 우선은 요건 위에 있는 요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요건 맞고. 요쯤인가? 그리고 요요 그래도 땡이네. 그럼 반대로 반대로 볼까? 땡이네. 아아아 어느 쪽에서 잘못된 거야 대체? 아이고 머리 아파. 자 생각해보자고. 자 우선은 요건 맞아 그쵸? 요건 맞죠? 어차피 구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야 여기서부터 이제 애매해진대 지금. 애매함이 나를 미치게 하는데. 요렇게 해서 기다려봐 그러면은. 자, 오, 맞다! 됐어! 이렇게 해주면 되나? 이게 맞나 본데요? 예. 자, 보자. 여기 어딜까? 뭐야? 지하로 내려가 이게? 뭐야? 이거 보세요? 천국의 문이래. 어? Heaven's Gate. 이따 세이브 합시다. 예. 어허, 이런 곳에, 예. 비밀의 숨겨진 문이 있다니. 해리포터 비밀의 방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일단 잡아. 안쪽 가서 떨어진다, 저.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성냥이요? 이곳에 맞잖아요, 이제. 내려올까, 일단? 야, 어머, 아, 사다리가 있다고? 아, 너무 어서 잘 보이지 않는 거야. 손자도 사용했어. 아, 근데 여기서 손자도 사용할 수 있잖아? 손전등이 지금 한번 떠버려가지고 버그 났거든요 지금. 자,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아 다행이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네. 자 내려가 보는데. 자 뭔가 없길 바라겠어요. 자 여긴 지하 이런 곳이 있다니. 자자 자, 보자고. 자, 오! 자연이 능력 가지고야? 이거 왜안 돼, 이거? 이거 찌를 게임 오는데, 이거?
야! 야, 으악한데? 뭐야?